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송편 만들기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지난 여름에 팥빙수를 자주 해먹었는데요. 팥빙수용 팥이 집에 잔뜩 남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쌀가루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는 200g을 사용해서 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소금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히말라야 소금이어서 색깔이 약간 핑크빛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떡 반죽을 할 때 색깔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취향에 맞게끔 원하는 색깔의 색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단호박 가루와 복분자 가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희는 팥을 직접 쓰거나 앙금을 준비하지 않고 팥빙수용 밤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통편 만들기는 저희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익반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쌀가루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물을 한 3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의 정도는 얘를 나중에 잘 섞어주신 다음에 손으로 뭉쳤을 때 가루가 약간 방울방울 지는 그런 느낌으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반죽이 되었으면 소금도 한 꼬집 넣어주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때 설탕을 좀 넣어서 반죽에도 간을 해주는데요. 저희는 아까 팥빙수용 팥을 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좀 많이 단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반죽에는 따로 설탕을 넣거나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팥 앙금을 쓰시거나 직접 팥을 써서 만드실 분들은 여기도 약간 당도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뭉쳐져서 톡톡톡톡톡 찌면 이렇게 부스러지는 정도가 되면 됩니다. 자, 냄비에 물을 여유있게 받아주세요. 자, 찜기에 면보를 깔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떡을 찌는 찜기가 있으시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준비한 쌀 반죽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퍼뜨린 다음에 구멍을 내서 수증기가 골고루 잘 퍼지도록 해주세요. 센 불에다가 20분 정도 충분히 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밤팥빙수의 속인데요. 좀 물기가 좀 많은 편이어서 냄비에서 졸여서 수분을 좀 많이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혹시 견과류 같은 가루들이 있으면 그런 가루들을 좀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이 지난 떡의 모습입니다. 이 열기가 보이시나요? 자, 이제 얘를 꺼내서 치대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뜨거우니 내열 장갑을 끼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뜩? 엄청 뜨거? No. 얼굴이 빨개졌는데? 자, 이렇게 뭉쳐주었습니다. 저는 색소를 섞어서 만들 거기 때문에 3등분을 해서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핑크색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떡을 한 조각 떼내서 한번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밀대를 이용해서 반죽을 펼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보통은 이걸 동그랗게 빚어서 올리셨는데 아무래도 얘는 좀 묽은 편이어서 수저로 떠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셨으면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주신 다음에 바람떡 틀을 활용해서 반달 모양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짠! 이렇게 바람떡이 완성이 됩니다. 좀 튀어나와도 묻은 줄 알았는데 안 묻었네. 깔끔하게 잘 됐다. 제일 먼저 이제 흰색 반죽을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친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색소를 넣은 반죽을 이렇게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싹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만드셨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틀을 이용해서 눌러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예쁜 바람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짠!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깔이 섞인 바람떡입니다. 바람떡을 찍으실 때는 완전 절반보다는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했었던 두 가지 색깔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는 손재주가 없어도 그 틀만 있으면 콕 찍어낼 수 있어서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이런 바람떡 틀이 없으시면 전 반찬 용기예요. 이런 용기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도톰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람떡과 비슷하게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들과 예쁘게 만들어서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